행보를 저하고인 홍기석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열린 의견을 붙여주시면 장동현 주소들을 위해 시청 공사에서 홍석호와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시청 공사에서 오은영 공사를 모셨습니다. 시청 사장과 한동우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지천군 체육회 역사를 함께하신 우리 군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제62회 충북도민체전의 목표를 종합 2위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역대 대회에서 저희가 2007년에 진천에서 열었던 대회에서 한번 우승을 한 바 있는데 원정에서는 작년에 했던 3위가 제일 좋은 성적입니다. 2016년하고 작년에 3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천군 선수단이 충북에서 종합 2위를 달성해서 정말 충북 체육에 큰 파란을 한번 일으켜주시기를 대단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열심히 하셔서 정말 좋은 성과 거두길 바라면서 환송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대표 자부심을 하여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유감없이 저는 큰 욕심이 없어서 사실 한쪽 것만 우승하면 전체적인 것만 그런 정도로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소년 축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에 2시에 결승을 하는데 저는 이 결승을 이기면 도민체전 종합 우승을 기부로 여러분들을 선수단 여러분께 많은 힘이 되어주십시오. 최선으로 우리 땀과 열정을 다 바쳐주신 선수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62회 충북도민체육회 진천군 선수단 주최측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위해서 제대로 해주신 이재호 기관장은 그 사이에 같이 함께 해서 더욱 자리가 긴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 축적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부탁드린 기량을 부담없이 다녀서 우리 진천군의 이상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응원단과 선수단을 함께 도움주셔서 내년에 우리 도민체육대 진천군 종합우승의 길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더욱 고마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다치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진천군 이상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고맙습니다. 우리 선수들 우리 진천의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공동체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렬히 응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진천군 2위 달성을 위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함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파이팅! 스타트를 잘 넣었습니다. 이왕이면 1등을 했으면 종합 1등을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 국민체전 기간 동안 안 다치고 안전하게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천 선수단 파이팅을 한번 크게 해주겠습니다. 진천 선수단 파이팅! 파이팅!
우리 선수 일동은 필승의 진정으로 진천군의 명예를 위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하여 최대의 성적을 거두고 돌아올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진천군 선수단 대표 박노현. 네,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진천군 체육회 출정식에 왔는데요. 제 양옆에는 여러분 부럽죠? 네, 우리 진천군 소속 400m 개주 선수님들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와 이번 대회 각오 부탁드릴게요. 진천군청 400m 선수 박민아라고 합니다. 이번 도민재전 진천군을 위해서 젖먹더니까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와우, 젖먹더니까지 달려 달려 달려. 네, 정말 느껴집니다 그 거리가. 네, 본인 소개와 각오 부탁드립니다. 진천군 400m 선수 김민아입니다. 저희 충북에는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많은데 그래도 저희 진천군 정도 강한 선수들이 있는데 꼭 우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어떤 이렇게 배려가 느껴지지 않나요? 겸손이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충북에는요 특히 선수들처럼 이쁘고 역량 있고 네,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우리 진천군 할 수 있다! 자, 우리 진천군이 400m에서 우승을 한 거야! 얼마나 기뻐! 네, 그 우승의 기쁨을! 진천군민대가 나는 것이 보여. 역시 제 뒤에 진천군민들이 있어가지고 잘 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와, 우리 선생님 저 진천군수 뭐 앞으로의 그런 꿈이 있나요? 우리 군민사랑이 너무 절절히 느껴져! 네, 좋습니다. 우리 김민지 선수는? 저희 진천군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고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뒷받침해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3일 동안 펼쳐질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 진천군 선수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진천군 선수단 여러분, 제62회 충북도민체전 몸 건강히 다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진천군의 필승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천군 체육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